여기는 저의 기억되고 싶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아직도 생생해져 느낀 그 설레임 너와의 첫 눈 맞춤. 인천의 한 폐공장인데 유리도 깨져있고 네, 약간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느낌의 폐공장에서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촬영인데 너무나도 어려운 단계에 지금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전 몰랐거든요. 말인지 말이랑 갑자기 촬영을 했는데 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너무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촬영을 잘 끊어야지 다음 촬영도 계속 열심히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요. 한 2시간 정도 자고 왔나? 큰일 났어요 지금. 대략 16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아요. 잘 버텨낼 수 있겠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 잘 부탁해. 마리오! 슈퍼 마리오. 마리오 잘 부탁해. 지금 처음이어서 무서웠어요. 엄청 말 뒷발에 치이면은 한 10m 뒤로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촬영할 때 말을 이렇게 잡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말이 자꾸 저보다 먼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제를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영리한 말이었습니다. 말 이름이 마리오인데 제 말을 잘 들었단 마리오. 착하단 마리오. 아 좋아요. 엄청난 빅 뉴스를 알아내고 저 말이 원어원 선배님들 뮤비에 출연했던 말이래요. 활활 뮤비 때 강다니엘 선배님으로 변신했던 그 말을 제가 끌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섭다. 와 마리오 와. 아까 감독님께서 여기 눈 위에 뭐가 막 올라간 것 같다고 수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모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네요. 여기 보면은 제가 윙크를 못해서 두 눈 다 감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눈탱이가 또 밤탱이가 됐어요. 보잘 것 없는 내 바람들이 조금씩 이뤄져가는 꿈 같았던 날들 믿을 수가 없는 나날인데 네가 선물해준 행복한 하루하루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나를 기억해줄까? 너에게만은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 말고 밝게 빛나는 지금의 나를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어. 힘든 시간일지라도 뮤비 촬영장에 왔습니다. 이게 컨셉은 겨울이고요. 더 노안 느낌으로 찍었고 좀 이렇게 빛도 들어가요. 제가 앉아있었던 바로 그 침대 품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 못 썼어요. 아까워요. 아 그리고 여긴 되게 천장이 신기한데 이거 이 천장이 되게 무슨 매력이지 이게? 되게 겨울의 쓸쓸함을 나타내는 그런 방입니다. 저희 챕터 1이에요. 아직 이런 게 3개나 더 남았다고요?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가슴속에 깊게 새겨둘게. 날 이끄는 네 목소리. 뭐 생일로 가을 남자 트렌치 코트가 잘 어울려. 뮤비에서만큼은 저는 겨울 남자입니다. 엘사 느낌으로. 살짝 눈 한번 뿌려볼까요? 바로 빛에 반짝이던 내 모습 간직해줄래. 영원히 멈출 것만 같이 너무 행복했던 우리. 현실이 아닌 곳에 머물렀던 것만 같아. 부서지고 무너지던 날 일으켜 세워 손잡아주던 그때 내 모든 걸 바꿨잖아. 너에게 많은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 말고. 지금 현재 뮤직비디오 촬영 중인 저희의 타이틀곡 기억되고 싶어는 수많은 기억들 중 하나 말고 밝게 빛나는 지금의 저희를 팬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은 저희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표현한 가사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기억되고 싶어. 아직도 생생해 전 느낌 그 설레임 나와의 첫 눈 맞춤. 예.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팬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때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최애 파트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 안무가 힐링 안무지 않을까. 또 근데 그 안무가 2절에는 저희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팬 여러분들과 약속한다는 의미로 팬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영원토록 하면서. 여러분 약속해 주실 거죠? 평생 저희랑 함께 가기로 약속. 끝나면 끝나겠다고 해. 저는 물을 빠지기 때문에 푹 자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찍는지. 수중 씨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안녕하세요. 오늘 1일 PD를 맡은 시훈 TV 김시훈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기대되는 수중 씬만 남은 상황입니다. 성준이랑 정환이 수중 씬 들어간다. 동동이 형 아프다. 와. 진심 차가워. 오, 차가워요? 4대1. 네. 아, 좋아요. 정환아. 응원 100개일게요. 한번 쓱 기대해볼게요. 너무 차가워.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수중신. 아주 재밌네요. 제가 물에 빠지는 신이 있는데 그게 가장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물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물에서 나오고 난 이후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비주얼적인 면으로 좀 많이 무섭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가 힘들 생각하면 진짜 하얘진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워 진짜. 목욕하시면 안 돼요. 목욕 집 가서 할 거예요. 48% 해갖고 맞춰. 아 차네. 다이렉트요? 진짜 추운가 봐요. 배가 어떡하지? 아 정말 안쓰럽네요. 오늘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원씨 메이크업 나올 때까지 찍으셔. 안녕하세요, 성준 씨. 시훈캠입니다. 네? 시훈캠입니다. 아, 네. 시훈 TV. 수중신을 앞두고 있는데. 맞습니다.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단은 물이 되게 차갑다는 소식을 듣고. 아, 네, 맞아요. 진짜 차가운 걸 되게 못 견디는 성격인데. 아, 두렵네요. 영환이 덜덜덜 떨면서 지금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24시간 동안 이렇게 깨 있으면서. 아, 네. 눈이 조금 다 풀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차가운 물로 들어간다. 어떡하죠?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쁘게 나오려고 되게 노력은 하겠지만 떨리면 어떡하지? 아, 네. 그 걱정이 좀 되네요. 덜덜덜 떨까봐. 위에 완성도를 위해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참아낼 것이지만 기대에 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정한이 한번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안으면 더 차가울 거예요. 아, 첫 뮤비 촬영에 난이도가 높은 수중신. 괜찮아요. 저도 말신 찍었어요. 말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무서웠을 것 같긴 해. 마지막 여러분 정말 저희 열심히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으니까 저희 타이틀곡 기억되고 싶어 뮤직비디오 엄청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하트. 이수준 씨도 잘 해서 이쁘게 찍을게요. 시온 하트. 이거였나? 예스. 맞습니다. 추위 진짜 많이 타. 겨울이 막 헤딩 입고 후리스 입고 그래도 추워서 잘 안 나가요. 추위 얘기지만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열심히 참아서 꼭 이쁜 모습으로 찍겠습니다. 제가 추위를 견디는 게 이쁘게 나와야 합니다. 언제나 가슴속에 깊게 새겨둘게. 날 이끄는 네 목소리 딱 하나만 더 부탁할게. 너로 인해 반짝이던 내 모습 간직해줄래. 영원히 멈출 것만 같이 너무 행복했던 우리. 현실이 아닌 곳에 머물렀던 것만 같아. 부서지고 무너지던 날 일으켜 세워 손잡아주던 그때 내 모든 걸 바꿨잖아. 너에게만은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 말고 밝게 빛나는 지금의 나를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어. 힘든 시간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것도 했어요. 이 허리 너무 부담돼요. 진짜 21년 동안 입은 옷들 중에서 그래도 의상은 멋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봄을 나타내는 장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들도 뭔가 상당히 이뻐요. 그냥 일반적인 꽃밭에서 찍는 꽃보다 훨씬 더 빈티지하고 약간 그런 색감을 조금 더 잘 살려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뮤직비디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 그림이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되게 잘 찍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실수 없이 많은 팀원들이 다 잘해줘서 고마워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댄스 선생님들과 이제 인김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바지가 한 명씩 바꿔줬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촬영을 찍으면서 계속 땀이 나네. 눈이 따가워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염색을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 국물이 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다들 놀라셔가지고 저도 놀라고 해서 흰 줄 알고 뭐지? 어쨌든 다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안무씬 딱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기억되고 싶어.